도로 위에서 포착된 가장 아찔하고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고속도로에서 차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차의 금속 몸체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가 트럭을 운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결정한 정말 안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멀미 없이 이 버스를 탈 수 있다 하는 분. 인도를 지나가던 이 사람들에게 행운은 분명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는데요. 바위가 지역 수도관을 손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막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소형차의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매드맥스 영화 촬영 중 클래식 자동차를 위한 여행 박물관 같습니다. 2024년 4월 2일 3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카자흐스탄의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급류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휩쓸어 갔습니다. 차량 수백 대는 도로에 갇히면서 교통이 정체되었는데요. 그들은 차 위에 서서 구조의 도움을 기다렸고 이후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도로 상황은 훨씬 더 나쁘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운전자의 흠잡을 데 없는 반사신경이 그를 구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에는 잠수함 모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샌디에고의 한 길거리에서 물로 가득 찬 도로에서 휘발유차와 전기 자동차와의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현실적인 공포 영화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게도 운전자가 방향을 틀었을 때 다른 차선에 어떤 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톱밥을 한 번에 운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분의 바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숙련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전에 속도를 줄입니다. 특히나 불안정한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이 남자는 그렇지 못했네요. 도주 중인 차를 뒤쫓는 경찰차, 옆에서 지켜보던 벤츠 트럭은 경찰을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다. 차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 차선을 지키면서 회전해야 할 텐데요. 이 차가 작은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모컨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트럭이 도로를 달리는 것은 도로 품질을 시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검은색 세단은 다행히 구멍 앞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물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거대한 트럭을 포함한 세대의 차량을 한 번에 이끄는 이 자동차의 놀라운 힘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타이어를 주문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경찰차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빨간 신호등에서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날 운전자는 방콕의 심각한 허리케인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후진의 Another Level 운전자. 레인지로버 운전자는 너무 성미가 급합니다. 그들은 충돌 없이 이 길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수위가 많이 높아졌지만 운전자는 자신의 차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운명은 이 거리를 축복의 길로 선택했습니다. 엥? 어떻게 된 거죠? 바이커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염소를 옮기는 기발한 방법.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도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에게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운전하니 벌받죠. 러시아에서는 도로가 운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면허를 따기 전에 거리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냥 칫솔로 청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경찰차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설치는 이렇게 힘듭니다. 도로에서의 첫 번째 규칙은 가능한 한 트럭에서 멀리 떨어져 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트럭의 타이어 중 하나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바로 뒤에 있던 차는 거의 들이받을 뻔했지만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 ATV가 처리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겐 전혀 아니겠지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생각할 때 도로는 놀라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거리 한복판에서 솟아오르는데요. 난방 파이프가 부서지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추월하는 건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살바도르의 한 거리에서 연인은 간신히 자동차를 부여잡은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연인은 구조대에게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제대로 보면 이 차는 제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화물 운반의 핵심 규칙은 빈 트레일러를 끄는 경우 바람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슈퍼카는 너무 빨리 출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여성이 견인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았고 보행자는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스쿠터 운전자는 진흙탕 소나기를 맞고 걸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하마터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힐 뻔 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가 어떻게 거기서 내려갔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왜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수는 그의 재산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2016년 5월 24일 캔자스 운전자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토네이도는 시속 215km의 속도로 약 20km를 이동했습니다. 토네이도는 그 위력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바람이 차를 좌우로 뒤집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포착한 사람은 위험할 정도로 토네이도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흠집 하나 없이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모퉁이에서 어떤 놀라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바퀴들이 괜찮기를 바라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면 안 되는데요. 아마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고속도로를 따라 1350톤의 무게, 100m 길이의 석유 굴착 장치가 운반되었습니다. 트레일러와 함께 이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의 총 길이를 합하면 축구장의 크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집에 이중 차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는 냉정한 경찰관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경찰관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물건을 치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차 단속 요원에게는 행복한 월요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놀라운 행운과 끔찍한 행운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TV 드라마의 세트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피 머신 필터를 갈아주는 만큼 타이어도 갈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본 가장 무서운 도로 보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